Times. 네, 이번에 스탠다드인데 약간 폴스 기타처럼 생겼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408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폴스 기타를 하고 왔는데요. 뭔가 네. 좀 담백하게 생겼죠? 네. 네. 뭐가 탑이 있나? 아니네, 탑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냥 바이딩만 있고. 결이 살짝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이 없어요. 그 예전에도 저희가 그 한번 2408 모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2408 모델을 언제 했었냐 시기를 찾아보니까 작년 2월이더라고요 오우. 스쿼드 딱 시작하기 직전. 그때 에리자 베르데 색상이라고 해서 아, 되게 맞아요. 멋진 색상 예. 녹색 그 네. 되게 화려한 그런 느낌의 색상을 보셨는데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담백하고 가격도 쌉니다. 약 20 거의 24만원 23만원 가까이 싼데 그래서 114만 8천원이거든요 오늘. 야, 이게 뭔 차이냐면은 일단 탑 그때는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에다가 그 멋있는, 색상도 그 피니쉬가 비싼 피니쉬고 그리고 기존 이제 푸시풀에서 지금은 이제 토글로 왔고 요 정도의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탑이랑 피니시 값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에리자베르데 모델 했을 때 9.9점 나왔거든요. 어휴. 선생님은 PRS 익스플로러 저는 8색조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 2408이 뭐냐면은 이 08이라는 게 그때도 이제 푸시풀이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토글인데 푸시풀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픽업을 이제 그 싱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험버커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1단에다 놓게 되면 1단에서 험싱 두 가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단에다 놓게도 역시 험싱 두 개 가능하니까 여기 합치면 네 개 나오고 가운데서는 이제 싱험 쌍싱 쌍험 그리고 싱험 반싱 네, 그렇죠. 싱험 험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총 4개 합치면 8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08입니다 보면 2409라는 모델도 있어요. 뭐 메커니즘은 다르겠지만 9개의 톤 이게 뭐 저기로 가면은 아이버네즈로 가면 다이나믹스 9 다이나믹스 네.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2408 네. 하면은 24프렛까지 있고 톤 8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폴스 기타도 보면 똑같은 메커니즘에 토글 스위치로 이제 그 8개의 톤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 폴스 기타의 뭐 모델명에 생략을 해놓은 거지 네. 폴스 08인 거죠? 폴스 08. 네. 네. 그렇습니다. 2408 모델은 그 픽업에 조합되는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거고요. 저희가 24는 정말 PRS의 대표 라인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 두꺼운 거 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많이 했다. 자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건 PRS SE의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예, 붙어있는 커스텀 24 기본 모델 122만원이었고요 슈퍼스트랩과 SG의 딱 가운데 세력 확장의 서막 그래서 998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지브라우드 사용된 거였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SE 새소리 저는 시원한 에디션 이 이때 그때 드립이 시작된 거야 이게 SE 드립 98.5 네. 그 다음에 커스텀 24 플로이드가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스틸 에디션 전 슬림 에디션 98.5 드립 잔치가 시작됐죠. SE로 만든 그 다음에 멀티 포일 모델 기억하시죠? 멀티 포일 선생님은 스파클링 에디션 저는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논다 네, 98.5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 에디션 이건 가격이 조금 있었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자신감까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 24 예비역 에디션 해서 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24 지르코테 아 지르코테 네 선생님은 곶감 먹고 큰 새 네. 저는 사이사이 채운 24 네. 사이사이 채운 24 이렇게 된 거죠. 99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럴 벌 리미티드가 있었어요. 네. 이게 살쾡이 네. 선생님은 살쾡이 주셨고 저는 이제 벌 리미티드죠. 아니 벌써 아니 벌써 네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벌드 애쉬 모델 이게 선생님이 PRS 소나타 에디션 네. 저는 PRS 커스텀 24 어쩌구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9.0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포플라 벌 네. 예, 선생님은 PRS 그랜저 버전 네. 애쉬 벌은 소나타였고 이건 그랜저 네. 저는 커스텀 24 저쩌구 너무 많았어 9.0 9.0 네. 그 다음에 35주년 기념 모델 커스텀 24가 선생님 대시가 산타나 네. 저는 커스텀 24 단체 관광 98점 이렇게 드렸고요. 다 저것도 비슷하고 와 정말 장난 이게 지금 이제 2019년이고 여기까지가 2020년 10월에 2020 PRS SE 새로 나왔는데 35주년 애니버서리 커스텀 24였어요. 이건 선생님은 PRS는 파란색이 제일 예쁩니다. 네. 그래서 9.0 저는 커스텀 24시간이 모자라 네. 9.0 8.5 네, 그 다음에 2021 PRS가 나왔어요. 2021 PRS 커스텀 24 기본 모델이죠. 선생님이 이제는 이 가격대 수성입니다. 수성. 네, 저는 PRS 파랑새는 있다. 파랑새는 있다. 9.0 9.0.
그 다음에 2021 PRS의 플로이드 로즈 버전. 네. 이게 작년 2월에 했었던 거였고요. 네. 선생님 수성의 충분한 방어력, 저는 섹시 에디션 99. 그 다음에 커스텀 2408 에리자베르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 99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했던 거는 2021년 3월에 했었던 스탠다드 24입니다. 스탠다드 24. 이건 아주 가격이 저렴했어요. 89만 8천원. 이건 스쿼드 최초로 돌렸었던 거였는데 선생님 S는 심원함. 네. 사실 이게 표준이었습니다. 69점 나왔습니다. 좀 아쉽죠 이거는. 네. 아쉬웠네요. 자, 그럼 오늘 이 2408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에리자베르데 때는 9.0, 9.0이 나왔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114만 8천원이에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네, 전장 98cm, 무게 3.4, 1kg, 두께는 39에 42가 보입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77이고요. 탑이 기존 모델은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었는데 얘는 없죠. 네, 바디 마호가니, 메이플 와이드 씬넥에 PRS 디자인드 튜너, 헤드머신은 너트 재질은 PRS고요.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635mm, 24프레까지 있고요. 픽업 TCI 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풀시플인데 얘는 3위 그 각각 픽업마다 토글 스위치로 홈싱 전환이 가능하고요. 볼륨, 톤, 3-way 픽업 셀렉터, 그리고 미니 토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합니다. 총 톤은 8개 메이킹할 수 있어서 2408. PRS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프론트 험. 어우, 이것도 힘 넘치네요. 또. 네. 자, 이제 리어 픽업이고요. 싱글. 가운데다 놓고 쌍홈. 자, 앞에만 싱글. 아, 뒤만 싱글. 둘 다 싱글. 둘 다 싱글로 놔야 우리 앞으로 2 정도 사운드가 되는군요. 아, 네. 마샬이고요. 자, 프론트. 싱글. 뒷픽업. 싱글. 자, 가운데 놓고 쌍홈. 자, 앞에만 싱글. 뒤만 싱글. 쌍싱글. 예스. 오, 좋네요. 듀얼리스트 홈에다 놓고. 개인 부스트가 뭐.
야, 이 좋은데요? 꽉 차. 진짜 꽉 차네요. 어우, 꽉 차. 자, 쌍홈, 쌍홈. 예. 뭐 밟은 거 없죠? 예. 시원해. 진짜. 이게 사실 그 폴스 기타랑 차이가 뭐 탑 정도밖에 없으니까. 예, 없네요 거의. 야 이거 뭐 이거 빨리 좋아요. 아닌데도 서스틴이 충분하군요. 네. 아 좋네요. 좋습니다. 네. 금장이 아니어도 서스틴이 충분합니다. 네. 이게 약간 저는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폴스 기타에 비해서 힘은 비슷하게 좋은데 조금 더 좀 심플한 느낌? 예. 약간 맑은 느낌? 그래서 그 좀 폴스 기타가 약간 그 국물뽀얀 설렁탕 같은 진함이면 요건 약간 맑은 곰탕 느낌. 예, 맑은 곰탕이나 네. 뭐 아니 그거 있죠. 대구 지리 같은 지리 같은 느낌. 네. 어차피 먹으면은 뭐 파워풀한 건 비슷한데 네. 네, 약간 국물색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폴스 기타가 좀 재료가 좀 더 네. 네, 많이 들어간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곰탕은 그 고기랑 내장 넣고 이제 네. 끓여내고 그 설렁탕은 뼈까지 넣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탑이 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아 그런가 보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탑이 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탑골. 탑골. 네. 아. 또 개소리였군요. 자, 그렇습니다. 탑골 기타. 아, 네. 자, 바로 반주 좀 들어볼게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이거.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생선 육수도 진합니다. 생선 육수도 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PRS 대표 메뉴 폴롱탕과 이사곰탕.
폴롱탕도 매력이 있고요. 네. 이사공탕도 매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탑골이 없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정해지니까. 그렇죠. 네. 탑골이 괜찮네요. 네, 탑골. 네, 그렇습니다. 탑골의 이제 그 여부에 따라서 폴롱탕과 이사공탕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네. 네, TRS의 진한 국물 시리즈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폴롱탕 좋네요. 네, 폴롱탕, 이사공탕. 네.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 주셨고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5.5. 선생님은 약간 이제 그 이사곰탕 스타일이고 네. 저는 약간 폴롱탕 스타일.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계속 70점대 문턱에서 고전을 하고 있던 PLS가 오늘 이 두 개의 국물 요리 덕분에 70점대 중반으로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아주 기가 막힐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주 추천드리기 딱 좋은 그런 기타들 두 대가 연속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약간 그 두 번째 기타 정도로 추천하기 아주 좋은 기타 잘 살펴봤습니다. 202 PRS SE 두 모델 봤고요. 다음 시간 오랜만에 콜트입니다. 아싸. 콜트 G290이에요. 네, 콜트 G290 가격대가 조금 있죠.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60만 원 가격이 콜트에서 이 정도면 뭐. 또 얼마나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려고 저거 12대가 있어요. 커스텀샵 하나 사 정말 콜트는 근데 뭐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이 가격대에선 진짜 엄청난 브랜드니까 저걸 따라 만들 수가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콜트 G290 FAT2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